아저 수수만 있잖아. 레온이 이놈 하려고 수수만 있잖아. 인력 거 보니까 전생 안 떠올라요? 우편 배달이었는데. 저는 지금 아파요. 갑자기 어젯밤부터 목이 부어올라서 오늘 또 출국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졌습니다. 8시 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워낙 체력이 소진된 상태로 가서 또 일을 합니다. 항생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타서 안전벨트 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아니요, 맞아.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울면 안 되죠? 응. 안 돼요. 아빠! 안전벨트를 풀고 나면 그땐 일어나죠? 응. 맞아요. 안전벨트 하고 있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응. 야, 약공 다 터진다. 나 또 좋아하는 아기. 콩 맛있어? 응. 엄마 손에 다 흘렀어. 머리에 낫 올려서 머리에 낫 터진다. 진짜 이번 숙소는 아사쿠사로 해가지고 저도 아사쿠사 쪽에서 자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우에노까지 스카이라이너 타고 왔고 이제 우에노에서 다시 긴강선 타고 다와라까지요. 출근입니다. 조심. 나 아직도 귀가 먹먹한데 안 풀렸어. 아직도 이쪽 귀가 멍해요. 최악의 건강 상태. 비협조적인 아기. 비협조적인 아기와 아삭스사에 도착한 아기. 여보, 여기 다 파바시 거리네. 사무라이다. 근데 이거 봐. 이거 봐. 아저씨 숨어있잖아. 아저씨 숨어있잖아. 레온이 이놈 하려고 숨어있잖아. 그래도 지금 계속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좋아. 나 또 호감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귀 먹먹한 게 더 오래가는 것 같아. 아사쿠사 뷰호텔 도착 후. 삐뽀삐뽀다. 둥. 와우, 이불 올드하다. 약간 중세시대 느낌? 룸도. 하지만 이 호텔의 자랑은 바로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스카이트리 뷰! 두둥. 스카이트리가 보인다는 것. 하지만 호텔 자체는
좀 낡았어요. 이불 보세요. 들어오시죠.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군요. 화장실도 낡았고요. 실례하겠습니다. 호텔에서 화장하고 나온 하나분이 우리 조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분은 보나보는 딱 튼잖아. 녀석. 저런 초딩들이란. 초딩들이란. 상종 못할 초딩들. 저는 지금 추워요? 센소지에 가고 있습니다. 추워요. 안 추운데 딱 시원한데. 네, 막 안 추운데 춥다 그러고 막 그래요 요즘. 아파 아파. 어? 이마에 왜 여기 더 진해졌어? 또 어디 박았대? 어디 박았대? 지금 4시 정도인데 센소지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보노보노 짝퉁 하나군. 아케이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아까부터 카페 간대. 알았어. 뭐 먹자. 나 여기 맛있는 거 많대. 맛있는 거 다 먹자. 그랬대? 응. 군것질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햄버거도 있고. 어, 딴 거 먹으러 가자. 또 뭐 먹지? 인력 것도 있어요. 전생이 떠오르지 않아? 인력 거 보니까 전생 안 떠올라요? 저는 우편 배달이었는데요. 뭐 인력 것군 아니었어요? 김첨지 아니었어요? 저희 부군께서 몇 개 살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갖고 셋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한 알씩 먹으면 진짜 말을 아낀다. 아, 밥 먹을 거니까. 맞네. 여기. 어, 이건 뭐지? 뭐가 맞네. 어. 본자약주 크로켓이래. 어, 맛있을 것 같다. 어? 뭐 먹을까, 레오나? 야키소바 8,000원. 오, 소스를 듬뿍. 시원하요? 시원하요? 일단 안 잡으려고, 자기 혼자 가려고. 손 잡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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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아사쿠라가 왔을 때는 거의 닫혀 있었거든요. 저 코로나 막 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근데 이렇게 또 활성화된 오랜만에 보네. 그릇탕 알지? 눈가에서탕? 그게 해주세요. 맛있으십니까? 부럽다. 아파서 술 못 마시겠지? 그 우에노에 있던 아메요코 거리는 약간 좀 지저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좀 더 넓고. 어, 좀 더 넓지도 못해서. 왜? 야, 아무 말을 못하게 해.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색감이 진짜 신선해. 진짜 맛있겠다. 쓰레기네. 라산차와 거기나 먹고 진짜 맛있다. 아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앉아있으면 옷고 가서 난리 치는데 서 있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얌전한 그래서 와, 햇빛이 장난 아니야, 지금. 선글라스 껴야겠다. 아니, 낮에는 진짜 어깨가 너무 따갑다. 어디서 또 났다, 또? 헤헤이, 진짜. 다 됐어. 그냥 햇빛에 말려. 어쩔 수 없어. 왜? 옷에 다 쏟았어. 아, 헨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말려야 돼요. 근데 금방 마를 거예요. 원래는 택시 타고 요즘 유행하는 참객 말레라는 곳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티켓부터 다 사놨는데 거기가 그 에도 시대부터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어가지고 거기서 온천도 즐기고 밥도 먹고 뭐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지금 티켓을 예매해서 왔고 여기서 택시를 타면은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택시비가 5만원이야. 갔다 왔다 하면 10만원이겠지? 그래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옥고가 지하철을 좋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가스라이팅. 에이! 에이! 애가 좋아하니까 타는 거지. 하늘에서 떠다니는 지하철 타러 가자. 알았어. 하늘 떠다니는 기차 타러 가자. 알았지? 재밌겠지? 기차가 하늘에서 떠다닌대. 재밌겠다. 어딘가? 너희 어디 가니? 재원이는 하늘 위에 떠있어. 비행기도 아닌데 기차 타고 떠있어. 내가 아빠 뽀뽀해줘. 진짜 아빠 뽀뽀는 왜? 뽀뽀해주고 싶어. 내가 아빠 뽀뽀. 너 엄마 가라 그래. 누가 봐. 너 유모차로 가. 여기 엄마 자리야. 너 갈래? 너 가러? 너야 저기 바, 저기 방이 거기 봐봐. 바다 있다 봐. 엄마 가는 길이야 지금. 오늘요 천박천박 물놀이 하러 가요. 온천을 그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잠시 잠들었습니다, 안에서. 와, 힘들었다, 나 진짜. 나는 약을 먹고 있잖아. 아니, 대원이가 계속 힘들게 했어. 날씨가 환상이구만. 후요스 마켓, 여기다. 1,000명의 손님이 만번 방문한다 라는 뜻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과연 만번 방문할지. 여기야 여기 이 에도시대 구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이센동이 6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미리 밥을 먹고 왔어 우리. 여기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에도 시대처럼 꾸며놔서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온다 그러죠. 가격이 비싸다더니 진짜였어요. 여기 봤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 한 15분 그냥 앉았었지. 누가 올 줄 알고 15분 뒤에 탭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소식을 알고 그 탭을 가지고 와서는 또 주문했으니까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15분. 오이야.
오이 피클이야. 과일 아닌데. 맛있지? 느끼했나 보다, 본인도. 그치? 오빠, 오빠. 누나. 누나, 이리로 봐. 따방이 산다며, 레미코 살 거라며. 너 레미코 산다며, 일어나. 아니, 빠방이 사러 가자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도바시 카메라는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밤에 아키하바라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하바라 밤에 와본 적 없는데 밤에 오니까 되게 저렴한 술집이 많네요. 여보, 사탕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정상적인 사탕의 모양이 아니야. 봐봐. 너무 웃기다, 여기. 역시 아키하바라 재밌네요. 쿠키인 줄 알고 다 왔는데 쿠키에 웬 거시기가 그려져 있고 사탕도 자세히 보니까 전자 그 꼬리가 달려있어. 재밌는 아키하바라. 따방이 사러 가자. 따방이 살 거야? 사지 말까? 잘까 그냥? 아니야? 안 잘 거야? 깨졌지? 치카치카 치카치카 안 하니까 이빨 깨졌지? 치카치카 해야겠지. 이거 봐. 봐봐. 아파, 아파, 아예 아파. 어떻게 됐어? 치카치카 안 해가지고 이빨 부러졌네. 치카치카 하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어. 사람도 먹어. 착한 공격 나쁜 공격이야. 착한 공격이야? 어. 치카치카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안나. 너는 울 거야. 울잖아. 울잖아. 안 돼요.